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여기. 어, 여기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설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비타민이나 홍삼 같은 건강식품이 좋을까요? 아니면 햄이나 참치 세트 같은 가공식품 세트가 좋을까요? 하나, 둘, 셋. 가공식품. 와,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와, 대박. 아, 아, 나 명절에 스팸 아닌가요? 아, 너무 신기하다. 아, 죄송해요. 예니가 저한테 지금. 아, 저도. 비밀들었네요. 네, 저도 DJ가 아직 그 익숙치 않아서. 아, 너무 웃겨. 너무 댓글창을 그냥 읽어버렸네. 죄송합니다. 그, 명절엔. 아, 햄이죠. 명절엔 햄. 그, 아. 참치캔이랑. 참치캔과 네. 햄이죠. 그죠? 좋죠. 네네네. 근데 그것과 홍삼 아니면 비타민 요건데 정말. 왜냐면 일단 홍삼을. 잘 안 먹게 되고 오.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오면 하나씩 주거나 제가 놀러 갈게요. 저 이렇게 싸져 있거든요. 그대로 드릴게요. 잘 안 먹게 돼요 아직도. 근데 아까 도핑이라 하셨는데 저는 약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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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약이. 아, 네 영양제라고 네. 영양약, 영양약, 네. 영양약, 네, 영양제를 좋아합니다. 네, 네, 네. 아 여러분, 저는 건강을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약을 좋아합니다. 네. 그쵸, 그쵸. 아플 때도 약 좀 잘 챙겨 드시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저런 네. 댓글. 김정 약조에 건강약을 꼭 붙여주세요. 네, 건강한 약, 건강한 약을. 건강약을 네.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영양제 이렇게 잘 챙겨 드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약을 좋아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였나요, 김지영 씨?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약을 시작한 건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 볼까 봐요. 네. 그리고 4781님, 지영님께 물어봐 주세요. 하트 시그널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그 안에서 짧은 시간에 서로서로 호감이 진짜 생기나요? 모쏠이라 진짜 몰라서 그래요. 이건 아, 진짜 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 진짜 막 다들 계속 모쏠이라 하시는데 진짜 모쏠이신가요? 진짜 모쏠이에요. 진짜? 예, 예. 메인 작가도 모쏠이고 아, 싫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모쏠이에요. 아, 진짜 안 믿으시구나. 그런 세상이 있어요, 지영 씨. 예. 지영 씨가 살던 세상에서는 어떻게 모쏠이 어딨어. 솔로도, 일시적 솔로도 플러팅 이렇게 하면서 금방 맺어지고 시그널 보내고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 갑자기 엄청 바빠졌어요. 그렇죠. 우리 웃냐고 지금. 장난 같냐? 웃겨? 웃겨? 뭐 이러고 있죠. 아~ 웃지마 누나라고. 예. 웃지 않겠습니다. 슬슬 여론이 악화되고 있죠. 이러면 안 돼. 예.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소문 듣고 이제 8년 동안 베텐에 대부분 모여 계셔가지고. 8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저희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격리 수용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예예. 예. 근데 짧은 시간 한 달을 같이 합숙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느껴지지는 않고 사실 한 달이면 호감이 생기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남녀 4명이 모이니까 실제로도 진짜 호감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아, 다 보고 왔어야 이게 사실 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뒷부분을 안 보고 왔는데 제가 앞부분은 확실히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한 달이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있었던 곳은 군대 훈련소밖에 없으실 테니까 모르시겠죠? 파리 여행 후 베를린, 런던. 여긴 다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가봤어요. 베를린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파리랑 런던만 가보셨고. 네. 저도 베를린은 못 가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다행히. 그럼 약간 상상하는 지역 하나랑 가본 지역 하나 예. 이렇게. 미네는 가보셨나요? 자랑 타임이 맞습니다. 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 독일에 대한 이미지 운동만 갖고 계시구나. 프랑크푸르트. 푸푸밖에 못 가봤어요. 아, 푸푸라 그래요? 아, 네네. 그러네. 푸푸라 그래요? 푸푸라고 찌려서 많이 여러분, 푸푸에서 뛰었던 차범근, 차범, 푸푸. 예. 아인트라흐트 푸푸 출신. 네, 푸푸밖에 못 가봤습니다. 요. 자, 그러면 파리 여행 후 베를린이냐 런던이냐. 하나, 둘, 셋! 런던! 베를린! 안 가보셨기 때문에.
아, 네, 안 가본 것도 있고. 이건 말씀드려도 되나? 그, 최근에 그, 신동엽 씨랑 성시경 씨 나오는 땡땡이에요. 맞아요. 그 예능에 베를린이 나와요. 아, 그래요? 어디 나오지? 아, 나온다. 네, 그 아, 아니, 나오죠. 맞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형 봤네라고. 아니, 보라고 떠있는 거 아니야? 아, 보는 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너무 웃기다. 어쨌든 거의 나한테 궁금해가지고. 어디가 궁금하세요? 베를린에? 아, 베를린이 진짜 너무 자유분방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이런 데가 다 있어요. 뭐, 그 점이 궁금하신 건 아니죠? 아예 뭐 그냥 베를린의 그런 도시 도시가? 자체가 예, 예. 이런 데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단순한 호기심 그렇죠 궁금했습니다. 채팅창에 대장은 좀 봐도 됨이라고 하시는 거 되게 슬픈 말일 것 같은데 무슨 말이죠? 유흥성재 그걸 왜 읽으시죠? 그걸 왜 읽으시죠? 유독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그거는 정예인 씨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오해라는 거 예. 저는 전혀 이쪽을 모릅니다. 아 너무 예. 웃겨. 다음은 류지우님. 류지우님. 아, 저는 털부자입니다. 팔 다리가 거의 이불 수준이에요. 여친이 제 털들을 엄청 싫어하는데 왁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옷으로 숨기고 다니면 안 되는 걸까요? 왁싱은 아프다고 해서 겁나는데 여친이 은근히 강요합니다. 이제 옷차림이 가벼워질 텐데 왁싱 할까요? 하지 말까요? 팔다리 왁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여친이 싫어한다는 건 그러니까 하라고 한다는 건 싫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싫으니까 계속 왁싱을 하라고 하는 건데 아 이거 근데 약간 고민이다. 근데 이제 아픔은 어쨌든 굉장히 심하겠죠. 그쵸. 그리고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를 애초에 시작하지 마느냐 아니면 좀 해서 여친 마음에 좀 말 들게 해주느냐 가보겠습니다.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만다. 오 맞았다. 만다. 만다. 왜 만다 고르셨어요? 일단은 저는 근데 털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털 아니야. 좀 말 실수 아니죠? 네. 털이 싫지가 않아요. 그래요. 털이 많은 게 왜 싫지? 그러니까 뭐 수염이랄지 그 팔털이나 아니 팔털 이렇게 시계 했는데 털을 이렇게 손에 나 있어도 저는 좋거든요. 아 손에 이제 덥수룩해도 네. 그래서 전 되게 나름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향을 전 댓글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오늘 이상하게 그 고정 멤버들을 한 명씩 소개하게 되네요. 아까는 곱창집 사장님 소개해드렸고 자전거 때는 넉살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목요일 고정 멤버는 또 별명이 털입니다. 엥? 털종범이라고 해서 예, 그리고 아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고르자면 만약에 내가 똑같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털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끈한 사람이 좋습니까? 무조건 털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이건 진짜 취향이네요. 그죠? 왜죠? 아니 털이 없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 그 약간 털 없는 고양이들 같지 않아요? 아 스핑크스 고양이? 네. 스핑크스 고양이. 그거랑 좀 다르죠. 인간은 원래 그 고양이만큼 있지 않아요. 그치만 예. 털 저는 좋아요. 정용국 탈락이라고 하시고 있는데. 머리 얘기는 아니죠, 그죠? 머리 얘기는 당연히 있는 게 좋은 거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저 오늘부터 기릅니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기른다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팔 같은 데는. 그리고 일단 왁싱이 이게 팔다리가 다 거의 이불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다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기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오고 돈도 꽤 많이 들걸요. 맞아요. 예, 돈도 많이 깨지고 자주 하다 보면 이제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계속 고통에 휩싸이셔야 되고 전신적으로도 안녕하세요. 바야바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쓰신 분 있고 뭔지 모르시죠? 네. 누구예요 저게? 아니, 털이 많이 난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바야바 그 캐릭터 알죠, 알죠. 아, 그래요? 네. 오, 되게 옛날 건데. 나 왜 알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인 땡튜브랑 광고. 네. 광고를 많이 하시고. 거, 네네. 광고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 광고랑 너무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저기서. 아, 찾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아 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찾아보지 말라. 알지 마. 이런 느낌. 봐주시면 됩니다. 아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고. 제가 하는 건 대부분 일단 올리니까 뭘 하든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 하시나요? 아니요. SNS 아예 안 하세요? 네. 있었는데 프리하면서 다 지워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뭔가 그 앞서 나가는 SNS 시대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웠는데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인플루언서들이 더 활약해서 아 이걸 왜 지웠지? 시대를 잘못 읽으셨네요. 네.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는 그때 팔로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네.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아니에요. 에이. 트위터랑 트위터. 인스타랑 페이스북인데 트위터 제일 먼저 지우고 헐. 그다음에 셋 다 안 하세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예? 네. 근데 안 하니까 되게 좋아요. 진짜요? 네. 아주 클린해요. 머릿속이. 볼 게 없으니까. 진짜 안 보세요? 아무것도? 그래도 뭔가 내가 하는 거랑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보고 있어. 아 보는 건 축구 계정은 봐요. 축구 계정. 앱이 없진 않고. 원래 파가지고 보고 있을 거예요. 부계정 그러니까요. 부계정 다. 다 보고 있고 여자 연예인들 다. 아 눈욕이 이런 거군요. 방금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저딴 소리 해놓고 힘들다고 하는 게. 축구 계정 팔로우 영입니다. 예, 왜냐면 축구 그 아직 계속 쳐다. 축구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축구 선발이라는 게 선발 라인업이 한 시간 전에 발표가 되는데 인스타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인스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네. 왜냐면 해외 축구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이제 국가대표나 뭐 이런 거는 중계권사한테 따로 선발 라인업이 오는데 네. 아 그걸 잘 모르시죠? 축구는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명단을 발표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아 진짜요? 네. 선발이 누가 나오냐. 오늘 손흥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엄청 뜨길래. 네. 얼굴이 로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 플러팅 하시네요. 아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이? 아니 네, 채팅창에 계신 분이. 무슨... 방금 뭘로 받으셨죠? 네? 방금 뭘로 받으셨어요? 플러팅 하시네 하면서? 이렇게? 네. 하트. 아 그래요? 왜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울린 인재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죠? 미니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는 줄 알고. 제가 무슨 외국인으로 보이세요? 이거 뭐죠? 죄송합니다. 아 죄송. 물 좀. 생각하고 말하세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김성철님 거. 김성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은데 비싼 A석을 살까요? 아니면 좀 저렴한 C석을 살까요? 가격은 5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멀리 앉아야 공연장도 한눈에 들어오고 소리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에요. 콘서트... 옆에서 뭔가 자꾸 서 채팅창에 바이든도 안다라고 하시네. 그래! 그게 나이 많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하는데 내가 이걸 몰라. 오, 목 아파. 여러분, 목이 뒤집힌 게 아니라 목을 많이 썼어요, 오늘. 예, 어제도 쓰고. 자, 여러분, 라디오라서. 아, 나 너무 웃겨. 눈물 나. 오, 바이든 너무 열받는데? 제가 아니라 이분이 농락하셨네요. 바이든도
레이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라디오로 설명해드리면 손가락 카트를 가지고 지영 씨가 개념 없이 저한테 이거 아시죠?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웬만한 제작 발표의 사회를 볼 때도 다 이제 대본에 없어도 자, K하트, 미니하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볼하트도 보여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예. 자, 생각하고 말하세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채팅 치세요. 채팅 치고 생각하지 말고. 바이든도 한다. 너무 열받는데. 몇 년생이시지? 80대이신가? 90대이신가? 와, 미국 대통령도 아시는 K하트를 나이든이라고 저보고. 나이든은 뭐죠? 아, 어떡해요. 배 너무 아파. 복근 생길 것 같아, 진짜. 어, 그래요. 42년생. 예. 42년생이신데. 제가 무슨 냉전시대 사람입니까? 냉전시대 겪은 건 맞지만.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잠시. 복근도 만들어준 라디오예요. 자, 그러면 김성철님 거. 다시 읽을까요? 좀 네네네. 무단결근. 아이, 책임감은 강해가지고. 지킵니다. 승무원이 무단결근 하면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은데, 그죠? 비행기 떠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왔어. 그 비행기는 못 뜨잖아요. 못 뜨죠. 승무원도 그 이름이 똑같아야 되죠? 아,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공항 아, 대기하는 그래요? 승무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아. 그 친구는 막 퇴근 막 갑자기 30분 남았는데 누구 안 오면 시부렁시부렁 거리면서 잡혀가는 거예요, 왜요?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오랜만에 듣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트래시 토크를 원래 잘하시나요? 트래시 토크를? 아니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되게 정제되어 있는데. 잠깐. 저 이거 뭐.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피디님 수트를 하나 맞춰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춰주세요. 아. 예. 트래시 지형이라고 아, 네. 별명 어떡해. 어, 그러고 보니까 유의관이 이제 선을 많이 넘을 때 지영 씨가 계속 괴성을 외쳤죠. 아, 저 오빠 너무 쓰레기야. 내가 쓰레기인가 봐.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안 어울리지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네요. 예. 어떻게 휴대폰 같은 거는 바꾸잖아요. 응.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 쌓아놓으세요? 아니면 반납하세요? 아, 저는 이제 백업을 여러 번 하고, 아니 그게 뭐지? 뭐라 하죠? 포맷. 포맷. 어, 포맷. 포맷을 엄청 여러 번 하고 팔아요. 응. 근데 이제 그 공식 거기에다 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또 환급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만 팝니다. 어, 사적으로 네. 파는 건 위험하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괜히. 공장 초기화를 여러 번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식 판매처인 그곳에 반납하는 느낌으로. 뭐야? 그것도 뭐야? 다 복구가 된대. 포렌식 오. 하면 다 나오죠. 예. 야, 씨, 어떡해요? 왜 이렇게 곱게 쌍스러워요? 바로 그냥 시옷바 시옷 소리가 아니. 나버리는데. 아 진짜 가능해요? 야 씨 어떡하냐? 바로 욕받죠? 라고 욕 거니까.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욕 아닙니다. 뭐야 씨? 놀랐죠? 왜 몰랐어요? 포렌식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 그다음에 전에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그냥 집에 쌓아놓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정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가 털릴지 모르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와 어플을 안 팔아야겠다. 불로 태우면 된다고 하시면 돼요. 불로 태우는 게 불로 태우면 되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불로 태우면 불로 태우는 저기... 것도 제대로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무튼 개인 소각장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가지고, 태워버릴 것도 많잖아요. 뭐, 택배 종이 같은 것도. 물론 저는 집에서 다 세절해서 버리는데, 세절도 못 믿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 먹으면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되면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예.
염소를 키우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종이면 상관이 종이면 처리가 은근 편한데 네. 이제 전자제품 거기에 이제 나의 개인 정보가 들어간다. 맞아요. 그런 거는 쉽지 않죠. 무섭다 무섭다. 그게 내장하든가요? 라고. 아, 댓글이 진짜. 네, 그렇죠. 먹어버리면 내장하드죠. 내장하드. 아, 내장하드 맞죠. 예, 그건 내장하드 어쨌든 영원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오기 때문에. 예. 네. 자, 이번에 뭐 홍보할 거 없나요? 이번 한 주는? 홍보? 아, 네. 홍보할 거요. 예. 그 스폰 하지 말고 홍보. 이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인사동 술지라는 채연 씨가 하는 이채연 씨가 하는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거기 나가게 난, 돼서 난난난난나 아니야. 그 채연 씨가 아니고 어떤 채 대충격 아이즈원 채연 씨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아 왜냐면 골대녀에 나오시기 때문에 채연 씨가 진짜 당황했어요. 아, 골대녀에 나오죠. 최연 씨가. 나나나나나나. 아, 너무 추억에 그. 네. 아니 추억이 아니라 저희 골대녀에 나오고 계시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자주 뵙기 때문에 저는. 아, 그랬구나. 자주 뵙고 항상 수근 형님이 볼 때마다 난난난난 해서 귀에 요즘 돌 그 귀벌레예요, 귀벌레. 예. 아, 네. 늙기 싫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요즘 네. 하고 계시다니까요. 채연님도 너무 좋지만 아이즈원 채연님, 네 이채연님. 네. 아 그렇군요. 그 술 방송이어서 좀 술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회식 때처럼. 네. 아우 네. 아 이채연 씨도 골대에 나오시죠, 지금. 어머. 그렇죠. 거기는 탑걸, 예, 거기는 탑걸이고, 예, 채연 씨는 블라비. 네, 그렇습니다. 아, 땡튜브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건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죄로 바로 구독하고 찾아보 싹 다 네. 정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 때타 예. 하시는 걸로. 네. 그러면 뭐라고요? 구조 때. 조 때꾸알 아니에요, 보통? 아, 그래요? 구조 때타는 뭐예요? 저 지금 쌍소리 한 줄 알고 또. 예? 구조 때타? 구조됐다 아닙니까 보통? 구조됐다 아니에요? 구조됐다는 뭐예요? 구조됐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이? 아니 구독 좋아요 댓글 다는 뭐예요? 다는 뭐예요? 아 저 인사하네요. 예? 다는 뭐예요? 저 잘못 배웠어요 죄송해요. 오늘 방송 구조됐다라 가지고 있고. 아 어떡하면 진짜 예. 조댓구알 아닙니까 보통? 조댓구알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예, 댓글, 알림 설정. 이게 국룰 아니에요? 아. 구조댓다는 뭐야? 아, 어떡해 진짜. 어쩜 사람이 이렇게 상스럽냐고. 아, 제 예. 이미지 진짜 큰일이 났네요. 황현 PD 네. 구조댓다라고. PD님 안경 벗었다 다시 쓰셨어요. 예. 아. 배텐 그 말 나온 김에. 배텐 1호점, 2호점, 예, 난아메리카노, 그리고 우리 코빨간 배춘기, 구조됐다 아니죠?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조댓구알. 네. 자, 저는 인사동 술지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벌써 찍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남으셨고? 네, 아직 그럼 나오려면 또 걸리겠네요? 그럴 것 예,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오세요. 네. 네. 자취생한테 사치템인가요? 비대 설치한다? 만다! 이런 것도 정해줘야 되네요. 비대 이슈가 있네. 네. 가보겠습니다. 뭘로 땡치지? 아, 이거구나. 제가 아까 갖고 놀다가. 던져놨어? 그랬나. 그렇구나. 자, 비대 설치한다, 만다. 하나, 둘, 셋! 한다. 설치한다! 맞습니다. 밥 먹고 와서 예. 이제 시작이 잘 맞습니다. 네. 네. 비대 설치한다 이유는? 저도 약간 겨울, 약간 여름이나 이럴 땐 괜찮은데 겨울에 변기 차가운 거 너무 싫어요. 화장실이 뭐 집 밖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죠.
예. 아, 근데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진짜 비대 좋은 건 알지만 따뜻해서 좋은 걸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살면서. 진짜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한옥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북촌 한옥 마을 살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거기는 그야말로 화장실 밖에 있어요. 그럼 진짜 마당을 그 건너가야 돼요. 뒷간이에요, 그. 뒷간이란 어감에서 오는 뭔가 그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파란이 줄까 빨간이 줄까 이런 느낌. 해우소 뒷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현대식 화장실인데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조선 시대에 있던 한옥의 뒷간인 건 맞죠.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식이긴 한데. 현대식이죠. 당연하죠. 거기 막 빠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거기는 정말 겨울에 추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라디에이터를 잘 켜놓고 살았는데 매화틀 아닙니다. 예. 거기다가 만약에 비대를 해서 따뜻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아 근데 여자들은 이 차갑고 그런 거를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네, 뭔가 차갑고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럼 뭔가 온도를 신경 안 쓰는데 비대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비대가 그 온도 때문인가요? 저는 약간 편리성이죠. 워터밤, 그죠? 워터밤이죠. 예.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워터밤. 뭐라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워터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요. 워터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엉터밤. 저 엉터밤이고 약간 워터밤. 예. 그쵸, 그쵸.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꼭 필요한 문화라고 봅니다. 워터밤이요? 아니 그러니까 워터밤도 필요한 문화고 이 화장실 워터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왜냐면 그 중동 쪽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중동 쪽에 가보면 모든 화장실 칸마다 이 핸드 샤워기가 있어요. 따로. 맞아요. 그걸로 이제 깨끗함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손 닦는 거 아니에요? 손도 닦지만 그걸 워터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용도를 저는 써본 적은 없지만 저도 그거 용도를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 그거 아마 약간 그 문화 자체가 약간 손으로 하셔서 손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아닌가? 손으로 해결 후에 손을 핸터밤을 한다? 아닐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아닐 거예요. 인도인가요? 그거 비대 그 수동 비대죠. 수동 비대. 그래요. 예, 수동 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형은 대체 어디를 닦는 거냐고 했는데, 아니 그게 비대예요. 핸드 비대.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동 쪽에 호텔 가면 그 변기 옆에 물 나오는 변기 따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건 뭐예요? 뭐 거기서 뭐 하셨어요? 머리 감으신 거 아니죠? 그것도 그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근데 그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뭐, 어떻게 썼냐? 네.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세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물론 물은 깨끗해요. 예, 물은 똑같습니다. 예. 그건 진짜 어떤 세수지 물을 물구나무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물구나무서지 않습니다. 예. 요가의 나라라고 하시면 그 이제 인도고. 예. 물구밤. 물구밤. 그랜절 포즈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아 비대 하나로 지금. 네. 아무튼 자취생이어도 사치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꼭 필요하고 위생적으로 또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떼어갈 수도 있어요. 떼어가요, 이사갈 때. 아, 그래요? 예. 보통 많이 떼어갑니다. 왜냐면 자기가 쓰던 거니까 변기 커버 쪽, 예, 윗부분은 떼어서 많이 이동합니다. 아, 네. 이사갈 때도. 진짜 소중하다. 네. 네네네. 그래요. 방송 물량 다 나왔더라고, 지금. 자, 권은비의 언더워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2부예요? 변기 얘기만 했는데? 아니요, 그 오빠 저 진짜 궁금한 게 그럼 그 옆에 그 세면대처럼 그거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번 진짜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가? 시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쳐야 돼요? 중동 호텔 변기 옆 검색하세요. 워터픽 아니에요. 워터픽 아니에요. 워터픽이래요. 어떡해요. 미쳤어, 미쳤어. 왜요, 왜요? 네. 나와요? 피디님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요. 왜, 뭔데? 진짜 모르시죠, 작가님? 이게 뭐야? 변기에 과일 씻어 먹는다는 얘기를 왜... 잠깐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유럽식 비데야, 이게? 중동식이 아니라? 저 이거 스페인 갔을 때도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했던 것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는 방향이. 어? 앉는 방향이. 벽을 보고. 그러니까. 오, 그러네. 변기에 앉는 거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을 보고 앉는다고? 수도꼭지가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도꼭지를 마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닫는 거예요? 아이 컨택 하면서 얘기할 내용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승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변기에서 승마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손담비 아니고요. 손담비 자세 할 필요 없어요. 손담비. 그거 아닙니다. 다들 미쳤어. 아니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고요. 아 어떡해요. 아브라카다브라도 아닙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신발 꾸미기 신구의 등장 요즘 감성의 나만의 개성으로 꾸민다 였습니다. 닭구가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 폰구가 핸드폰 꾸미기 백구가 가방 꾸미기 그리고 신구가 신발 꾸미기입니다. 요즘엔 신발까지 이제 꾸미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 크록땡 같은 신발에 이거저것 장식을 넣어서 꾸민다거나 운동화 끈에 진주나 프릴 리본 같은 걸 엮어서 같이 꾸민다거나 이렇게 슈참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금 김지영 씨가 본인이 신고 온 슬리퍼를 신고 하고 지금 저희 카메라에다가 너무 가까이 들이댔어요. 아니 참을 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여긴 또 달라요. 러브. 그래요. 채팅창에 왜 냄새난대요. 왜 안 궁금하대요. 고맙고 변했어. 봅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진짜 약간 냄새나는 것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숨 참았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생화학 테러 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공중파냐고 하신 분 있고 오프닝 하고 있는데 본인 신발을 벗어다가 카메라에다가 양쪽을 다 들이댔어요. 아니 그럼 땡꾸미기를 네. 하니까 깜짝 놀랐네. 내 그러니까요. 신발이잖아요. 참 보면 곱게 쌍스러워.